일일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급소자리를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이대일형 급등 매매 전문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하락 추세가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심리적 기준선인 5%를 다시 넘으면서 6%도 조만간에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죠. 굉장히 밑꼬리를 크게 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오늘 그 기폭제가 밑꼬리 단 그 캔들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바닥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는 좋은 추세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테마주들이 대장주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올 상반기 때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크게 불어왔지 않습니까? 실적이란 연동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대장주였지 않습니까? 10만 원짜리가 이제 150만 원을 찍고 지금 뭐 거진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2차 전지 대장주를 언급할 때는 에코프로를 누구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칠판강의 이제 대장주의 어떤 선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HTS를 이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해서 이제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벌써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23강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그 테마주들이 어떤 대장주급들을 많이 이제 이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테마주들, 대장주들을 설명을 했던 어떤 종합 결론,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강 시간 때부터 이제 꾸준히 제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여지껏 들었던 그 테마주, 대장주들이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과거에도 그렇고 올 상반기에도 그랬고 최근에 훈구석유를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훈구석유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럼프 스킨 뭐 광우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대장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장주를 선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자, 오늘 강의를 잘 귀담아서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참여 코드가 있거든요. 참여 코드는 1023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지만 무료 노란톡방으로 접속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등주에는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과연 11가지 패턴이 있을까?
과연 초급등주를 하는 급등을 하는 급등주가 뭐 한두 가지 패턴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급등을 한다면 세상에서 주식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급등주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테마주가 형성이 되잖아요.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은 그 테마주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50개에서 뭐 100개 되는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주 관련주들도 우리나라의 화장품주에 속해 있는 뭐 상장된 회사가 약 100여 개 종목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연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과연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어떤 풍선 모양의 기법으로 세력들이 1차적인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풍선 기법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가서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영풍재질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제가 5월 초에 이 신다가 비법 기법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할 때 SG 증권 사태가 발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태 그 세 가지 종목이 있었죠. 한 4~5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은 세 가지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성홀딩스 그리고 서울가스 그리고 삼천리라는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1년 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영풍재지처럼.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5월 초에 기법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종목이 이 캔들하고 60일선, 노란선, 60일선이죠? 60일 이평선하고의 이격도를 계속 벌리면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격도를 한 번도 좁히지 않으면서 어느 날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제가 그 5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고 더 이상 상승을 못 하고 이 캔들하고 60일선의 이격도가 가까워진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요 이격도가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캔들이 현재하고 60일선이 이렇게 만나는 변곡점에서 이런 급락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SG 사태 때 이제 뭐 다우데이터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한 5~6가지 종목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요 부분은 이따가 HTS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테마주에서 이제 대장주를 잡는 방법. 어떤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은 보통 뭐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뭐 20~30개씩 이렇게 테마군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풍선 모양. 풍선 모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세력이 1차 매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1차 상승을 시키면서 1차 매집을 하고 2차 상승을 시키기 위한 중요한 포지션까지 이제 주가를 기간 조정을 하면서 끌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게 첫 번째. 자, 풍선 기법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단기 이평선을 보면은 이제 5일선이 있고 11선, 뭐 20일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5일선, 11선, 20일선이 있는데 요 단기 이평선이 자, 장기 이평선인 60일선하고 120일선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자,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기 이평선하고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풍선 기법의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한 거고 두 번째는 이평선들이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을 그전에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전고점을 돌파가 예상되는 자리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거나 아니면은 필기에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 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집중해서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급등주의 풍선기법은 뭐죠? 자, 어느 날 1차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이. 그러면서 이런 볼린저밴드가 풍선 모양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통로 상단에서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 자, 어느 날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 테마 군 그룹 중에서도 그런 종목이 발생하면 그 종목이 대장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풍선 기법이라고 그랬죠? 자, 과거에 코로나 대장주로 갔던 신풍제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신풍제약이 이 자리에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1차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어떤 풍선 모양. 자,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두 번째 조건은 5일선, 11선, 21선, 노란색이 60일선이에요. 검정색 선이 120일선. 자, 이평선이 나란히 정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했죠?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조건은 이 1차 상승을 했을 때, 자, 1차 상승을 했을 때 발생한 이 전고점. 그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량이냐. 자, 이 전고점이 어떤 윗골이나 아니면은 장대 음봉일 수도 있는데 그 전고점을 나란히 이어서 놓고 보면은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풍제약이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모습에서 어떤 상승을 하느냐? 35,000원짜리가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그 당시에 코로나 대장주로 가면서 단기에 40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아는 종목만 해도 5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신풍제약이 대장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종목. 자, 그 종목이 분명히 대장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음 화면에 나오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똑같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신일제약도 신풍제약이 한번 그렇게 급등을 한번 하고 나서 신일제약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럼 세 가지 조건을 신일제약이 과연 만족을 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1차 상승을 했어요. 자, 1차 상승을 하면서 자, 기간 조정에 들어가죠.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커다란 볼린저 밴드 풍선 모양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풍선 모양의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죠. 자, 이평선을 보면은 5일선. 자, 청색선이 5일선, 갈색선이 11선, 그리고 적색선이 21선, 노란색선이 60일선, 검정색선이 121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전문가님마다 다 틀릴 수도 있고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세팅하기 나름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항상 청색선은 5일선, 갈색선은 11선, 그리고 적색선은 21선, 노란색선은 61선, 검정색선은 121선으로 보시고 자, 이 이평선들이 전부 정배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뭐였죠? 자, 세 번째 조건은 1차 상승을 했을 때 전고점. 그죠? 1차 상승을 했을 때 전고점을 쭉 끌고 왔더니 그 라인을 돌파하려고 역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신일제약도 야, 그 당시에 이제 요 자리가 이제 그 당시에 신풍제약에 이어서 대장주로 이제 갈 수 있는 급소 포지션 매수 자리였다는 거죠. 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신일제약이 갔나 한번 볼까요? 그 자리에서 15,000원짜리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상한가 한 4번 반 갔죠? 그러면서
200%, 단기에 20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풍제약하고 신일제약의 그 차트가 비슷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른 테마를 한번 보자고요. 몇 년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공약상으로 걸었던 게 이제 탄소 배출, 그렇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친환경적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공약상으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린 케미칼이 탄소 관련주로 이제 가는데 그린 케미칼 말고도 우리나라에 이제 탄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린 케미칼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나 한번 보자고요. 자, 1차 상승을 했죠? 1차 상승을 하면서 커다란 볼린저 밴드의 풍선 모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1단계 1차 첫 번째 조건 만족을 했죠? 두 번째 조건은 5일선, 11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나란히 정배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했죠? 자, 요거를 다 지우고 자, 그러면 1차 상승 때의 어떤 전고점,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린 케미칼이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함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형성된 테마군에서 대장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7,000원, 9,000원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위치였는데 그 자리에서 약 중기에 170%나 상승하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대장주, 테마군들은 대장주를 사야지만 그렇게 하락할 때도 그렇게 급하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일 사료를 한번 볼까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자, 한일 사료라는 회사가 자, 1차 상승을 했어요. 자, 똑같은 공식이죠. 1차 상승을 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죠.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통로 상단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조건 만족. 자, 두 번째 조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까지. 자, 정배열 돼 있죠, 이평선들이. 그러면서 전고점을 쭉 끌고 왔더니 그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곡물 관련주 그리고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뭐 한 1, 2시까지가 있었는데 한일 사료가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수에 동참을 하셔도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한일 사료가 대장주로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자, 여기 오타가 한번 나왔는데 0자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오타가 났는데 단기에 뭐 한 7, 8일 만에 무려 250%라는 놀라운 급등 상승 수익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대장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일 사료 말고도 뭐 고려 사료 아니 한일 사료 말고 고려 산업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공식에 들어와 있는 종목 그 종목들이 대장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뭐 신대가 비법 강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주로 갈 수 있었던 필요 충분 조건을 과연 만족을 했었느냐. 자, 볼까요? 1차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요. 누가 매집을 했겠어요? 그죠? 누가 매집을 했는지. 자, 계좌를 다 이렇게 까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텐데 아무튼 누군가는 매집을 했어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동그랗게 기간 조정을 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죠. 자,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어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풍선 통로를 기준으로 상단에서 계속 거래량이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하단으로 내려왔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만족. 그리고
이평선도 60일선, 120일선까지 완벽하게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하면서 자, 이 라인이 얼마죠? 34,000원이었는데 자, 이 라인에 이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은 대장주로 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35,000원 그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무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대형주도 이런 중기에 22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루닌 역시 한 두세 달 전에 자, 이 방송 프로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죠? 자, 루닌 역시 그런 조건을 만족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런 1차 상승을 하면서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아래 볼린저 밴드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자, 첫 번째 조건 만족. 두 번째 조건은 단기 이평선하고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만족. 세 번째 조건, 이 라인을 끌고 오자고 그랬죠? 이 라인을 끌고 왔더니 그 라인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더라. 자, 세 번째 조건 만족. 그죠? 그 자리가 이제 66,000원이었다는 거죠. 물론 의료에 관련주 뭐 루닌 말고도 굉장히 급격히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데 결국은 루닛이 어떤 의료 AI 관련주, 솔루션 관련주들이 어떤 대장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뭐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루닛이 이 자리에서 6만원짜리가 얼마나 상승을 했나 보자고요. 아까 그 자리가 이 자리인데 6만원인데, 여기서 무려 33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타 뭐 의료 AI 솔루션을 뭐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의료 AI에서 이제 루닛이 처음에 스타트를 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흥구석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흥구석유는 이제 지지난주 강의 시간에 이날이 바로 화요일이었는데 자, 그 조건을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흥구석유 말고도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한국석유 뭐 여러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자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놨죠? 이런 조건을 만족을 했죠. 자 유가가 국제 유가가 이제 100불을 간다고 그래서 이제 1차 상승이 발생됐던 자리에서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커다란 풍선이 만들어져 있었던 상태고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니까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발생하고 이평선을 봤더니 장기 이평선이 하단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상단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평선 정배열 조건도 만족을 하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흥구석유가 그 테마의 어떤 대장주로 갈 수 있다 하고 본 방송에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종목이 8,000원짜리가 여기서 단기에 11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도 럼프스킨 뭐 광우 전염병 그 지금 뭐 테마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주는 이제 잠시 후에 HTS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공통점들은 1차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을 하면서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같이 동참을 하시면 대장주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바닥 탈출 기법을 잠시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 럼프스킨 그 병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세력들이 매집한 상태에서 급등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이 발발을 했다고 뉴스에 나와서 이제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는데 단기에 뭐 그동안에 꾸준히 매집을 해왔던 게 아니고 단기에 당일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매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 당시에는 이제 풍선기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성홀딩스, 이글스, 이글벳,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죠? 뭐 파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대장주로 갔던 종목을 그러면 그동안에 매집이 돼 있지 않는 대장주로 갔던 종목은 반드시 바닥 탈출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이 바닥이라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121선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관련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한 5~6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자, 첫날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동시에 이 121선에 안착한 종목이 대장일 확률이 많다. 아셨죠? 그게 이제 대성 미생물인데 그죠? 자, 그거는 잠시 후에 전화한 말씀 듣고 HTS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 대장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참여 코드가 이제 생성을 입력을 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참여 코드 번호는 1023 번호를 누르셔서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침 시황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그 전날 전일에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였는지 이런 고급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무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뭐죠? 올 상반기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던 서울가스죠? 서울가스 10만원짜리가 이제 50만원까지 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캔들하고 노란색 선이 이제 6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하고 노란색 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수가 좋아서 아니면 계속 상승을 하니까 매수를 해봤다. 이러면은 캔들하고 61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그럭저럭 들고 갈 만한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캔들하고 이 61선이 이제 가까워지는 변곡점이 완전히 좁혀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 순간을 잘 보자고요. 서울가스가 단기에 10만 원짜리가 뭐 단기가 아니죠. 한 몇 년에 걸쳐서 10만 원짜리가 5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날이 언제죠? 자, 클로즈업에서 한번 볼까요? 이날이 바로 올 상반기 4월 20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급등매매 전문가 얘기를 듣고 자, 캔들이 그동안 1년 이상 약 2년 좀 안 되게 캔들이 61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라인을 깼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포가 이제 더 이상 방어의 의지가 없고 주포도 이제 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혹시라도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날은 무조건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도를 못하면은 42만 원짜리가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지금 얼마까지 와 있죠?
엄청난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작전 세력이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를 이제 4월 달에 해드렸던 거고, 영풍제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영풍제주를 한번 보면은, 자, 영풍제주도 똑같아요.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5,000원짜리를 뭐 5만원까지 뭐 말도 안 되는 뭐 1000%라는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1년 동안 내내 상승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 몇 주 사봤다. 그래서 몇 주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캔들하고 이 60일선하고 이 이격도가 좁혀질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격도가 좁혀지는 구간 굉장히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영풍제주를 더 상승시키려는 세력들이 의지가 있었다면은 두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시키지 않아요. 두 달 동안 횡보를 시키지 않고 누군가 이 종목을 툭 던져버리면 와르르 하고 한 방에 무너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한번 볼까요? 이 당시에 60일선의 단가가 43,000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43,000원을 분봉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자, 10분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자, 어느 날 그 전날까지도 뭐 아무 멀쩡했죠? 이 10분봉으로 보면. 근데, 당일날, 10분 만에 그 노란색 선이 45,300원을 깼다는 거예요. 그죠? 노란색 선이 45,300원을 10분 만에 깼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서는 물량 폭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매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업무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켜보지 못했다면은 45,300원에는 어떤 자동 매도를 걸어 놓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이날 수요일이었죠? 10월 18일 날 10분 만에 그 라인을 깨버리니까 거래량도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한가를 갔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갔는데, 자, 이런 종목은 애초에 하지도 마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60일선 노란색 선인 이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는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블록으로 들어가서 아까 칠판 강의에 이어서 이제 어떤 대장주의 흐름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세력들이 매집하기 위한 볼린저밴드의 풍선 모양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풍선 모양을 한번 1차적인 상승을 한 이후에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볼린저밴드의 통로 상단까지 주가를 끌고 오면서 기간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거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조건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인 60일선하고 120일선이 상단에 위치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1차 상승을 했을 때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군 중에서도 대장주로 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이 돼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칠판 강의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약간 텀을 둬가지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데 지금은 뭐 2차 전지주로 이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만 하더라도 지금 시총만 하더라도 약 38조잖아요. 이 38조짜리가 꼭 그 7만 6천 원 갔을 때는 약 70조, 80조까지 간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시총이 뭐 40조에서 80조나 되는 종목도, 자,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이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시총이 이 당시에도 아마 약 40조나 되는 포스코 홀딩스였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여기서 1차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풍선 모양을 만들죠. 그런데 주가의 캔들이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하단에는 내려오지 않으면서 상단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종목이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했죠. 풍선 모양을 만들다가 통로 상단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근의 거래량, 그 당시 최근의 거래량은 100만 주도 안 하던 종목이
이날 당일날 발생된 거래량이 무려 3배가 넘어가는 330만 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이평선들은 어떻죠? 121선이 하단에 있죠. 장기 이평선이. 그러면서 중기, 단기 이평선들이 전부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120선 머리 위에. 그러면서 정배열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들어온 거래량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량이었다. 야,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도 자, 이 당시에는 이 지금부터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7월 12일 수요일인데 자, 그날 종가를 한번 보세요. 그날 종가가 이제 41만 7천 원인데 잘 보세요. 거기서부터 40만 원짜리가 시총이 뭐 50조 뭐 180조나 하는 저기 포스코 홀딩스도 그 자리에서 단 뭐 열흘 만에 40만 원대 있던 종목이 76만 원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냥 뭐 실적도 별로 없는 테마군들이든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향후 가치주로 이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포스코 홀딩스든 대장주로 형성하고 급등을 할 때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는 거죠. 자, 최근에 한번 포스코 그룹주 중에 오늘 포스코 그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포스코 DX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포스코 DX는 그동안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죠? 그동안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 DX가 이제, 지금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코스피로 이제 어떤 이동이 있을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발생된 게 뭐죠? 그러면서 발생된 게 이런 풍선 모양이었다는 거죠? 자, 풍선 모양이었고, 이 정고점이 이제 45,400원인데 이 라인에서 이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 이평선도 이제 정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종목이 또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을 했더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종목이 이날 제가 이제 방송을 한 날이에요. 이날이죠. 이날이 이제 화요일 날 정확히 언제냐면은 8월 22일 화요일이었죠. 이날 거래량이 이틀 연속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저 정고점 45,400원만 뚫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그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한 대장주의 역할로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종목이 37,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가죠? 37,000원짜리가 약 64,800원까지 가죠. 약 90%라는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도 그런 필요충분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단기에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주더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이후로 발생된 풍선의 모습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이후에 또 한번 아직 코스피로 이제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한번 풍선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자, 이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차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죠? 이 라인에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더 이상 안 갈 수도 있다. 최근에 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음 기회를 노리는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로봇주 두 종목을 한번 볼까요? 로봇주도 이제 그 전에 레인보우 로봇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유진 로봇을 한번 보자고요. 자, 유진 로봇이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모습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풍선 모습이 보이시죠? 1차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세력들이나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만약에 60일선하고 121선이 아직까지 정배열이 안 돼 있다면은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정배열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죠. 자, 1차 상승을 할 때 당시에 보면은 60일선하고 121선이 아직까지도 정배열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 급등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위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기간 조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61선하고 121선이 정배열이 된 시점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 한번 보자고요. 물론 지난 강의 시간에 물론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종목이 자 여기서 이 당시 1차 상승할 때는 그 정배열이 안 돼 있는데 기간 조정을 하고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끌고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60일선하고 120일선조차 정배열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했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이런 수익을 주더라는 거죠. 이틀 만에 얼마 상승했죠? 그렇게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폭을 상승은 안 했지만 이틀 만에 무려 약 40%를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종목을 하나 더 볼까요? 스맥이라는 종목을 볼 텐데요. 스맥도 역시나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똑같은 조건을 만족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1차 상승을 여기서 하죠.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21선이 장기 이평선 하단에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직 이 종목이 1차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정배열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상승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갔죠. 약 보름간의 기간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풍선 모양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정배열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어요. 그 만족을 한 단가가 정확히 8월 31일 3,270원 종가 기준 3,270원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알고 이제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음봉이 나올 때 매도해도 약 100%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반도체 종목을 한번 볼까요? 반도체 종목은 한미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 종목 역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모습이 보이는데,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이때가 이제, 올해 4월 18일이죠? 4월 18일이요. 그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으로 눈에 딱 보이시는 것처럼 뭐 60일선하고 120일선이 하단에 있고 단기 이평선들은 상단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만족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인 풍선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고 이 통로 상단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 동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23,200원이었죠. 자 그러면 쭉 주가를 차트를 펼쳐놓고 보면 그 자리 23,000원 자리는 저 밑에 있더라는 거죠. 23,000원짜리가 63,000원까지 가는 200%나 되는 놀라운 상승을 했더라는 거예요. 반도체 대장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반도체 대장주 얘기할 때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대장주가 힘을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시총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총이 좀 약한 물 한미 반도체의 어떤 그 고대역 무슨 반도체 메모리 칩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종목이 결국은 반도체의 어떤 대장주로 갈 수 있었던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한 자리에서 결국은 한미 반도체도 급등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뭐 코스메카코리아나 코스맥스나 잉글우드웹 이런 실적 우량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지금 안 좋은 장세도 굉장히 실적주답게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칠판 강의 시간 관계상 아까 칠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럼피스크병 대장주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럼피스킨병 한우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자 중앙 백신 한번 볼까요? 그 재료가 나온 날 당일날이 언제죠? 당일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10월 20일. 자 보세요. 중앙 백신의 이날 종가를 보면은 121선 이 바닥을 아직 돌파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앙 백신을 대장주라고 점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죠? 이글벳.
물론 세 종목 다 급등을 했었는데 이글벳이나 중앙백신이 전일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날. 자, 이날 이글벳도 금요일 날 종가의 위치를 보자고요. 금요일 날 종가의 위치를 보면은 자, 121선이 여기 있어요. 근데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 급등을 뭐 5% 상승했는데 바닥을 탈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중앙 백신하고 이글벳의 공통점은 뭐죠? 자, 이 새로운 테마가 이제 그룹군이 형성이 됐는데 새로운 테마 그룹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두 종목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긴 했는데 바닥을 탈출하지 못했다. 그 이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 과연 매집산을 만들 것이냐, 매집산을 만들고 나서 2차 상승의 어떤 대량 거래량이 터질 것이냐, 그런 얘기들은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대성 미생물을 한번 보자고요. 자, 럼피 스킨병의 대장주예요. 자,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의 위치를 보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의 위치를 보면은, 이 검정색 라인 이평선이 1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라인을 바로 바닥을 탈출하면서 돌파를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만 놓고 봤을 때, 해당 관련 테마가 뭐 한 10개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목만 봤을 때, 대장주는 바로 이 대성 미생물이었다는 거죠. 럼피스킨병의 대장주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틀 동안에 무려 약 50%에서 60%나 상승을 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주가 형성이 됐을 때 대장주를 매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중앙 백신만 보더라도 전일 종가를 깨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전일 무슨 월요일 날 같이 상한가 동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오늘 대장주인 대성 미생물이 점 상한가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2등주, 3등주들은 바로 전일 종가까지 깨면서 -8%에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백신 말고 또 이글벳도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를 깨고 -13%나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중앙 백신 이 세 가지 종목만 놓고 봤을 때 이글벳하고 중앙 백신은 대장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주의 필요 충분 조건은 풍선 붓기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런 테마가 언제 터질 줄 알고 뭐 미리 매집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바닥 탈출을 하면서 세상에 내가 대장주라는 거를 알린 날이 지난 금요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대성 미생물이 자 월요일 날 같이 상한가 갔는데 점 상한가로 또 가잖아요. 뭐 중앙 백신이나 이글벳 같은 경우는 점 상한가로 간 모습은 없었어요. 자, 근데 대성 미생물이 점 상한가로 가면서 오늘 같은 날 나머지 2등주, 3등주들이 다 뭐 -8%, -10% 빠질 때 대성 미생물은 당당하게 17%라는 상승해서 하락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역시는 역시나 이 대성 미생물이라는 종목을 주포들이 이날 금요일 날 선정을 했다는 거죠. 금요일 날 대성 미생물이 나 대장주야 하고 나타낸 모습이 바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 그 당시 금요일날 종가가 11,180원이지 않습니까? 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테마주 종목 뭐 열 몇 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대장주가 대성 미생물이었다. 이런 기법이나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라도 또 다른 테마군들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런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항상 테마주는 실적이랑 바로 연결되는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같은 회사 그룹군에 있는 뭐 에코프로 BM을 사도 되고 하지만 이런 테마 형성이 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는 테마성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대장주를 매매를 하셔야지만 어떤 조정을 보일 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장주, 테마군에서 대장주 매매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언제든 뭐 내일이라도 당장 또 어떤 다른 테마군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 공식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잘 대장주를 대응을 하셔서 이런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